오늘은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는 예측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박영옥 씨가 쓴 책인데요. 4,500만 원에서 무려 2,000억 원에 달하는 부를 이룬 슈퍼 개미입니다. 주식 농부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37세에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하실 정도로 그 증권업계 필드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전업투자자로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주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읽은 책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역시나 좋은 책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주가는 과연 그럼 어떻게 예측 가능한 걸까요? 박영옥 씨의 주식 농부 투자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박영옥 씨는 지금과는 다른 투자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냥하듯이 과거에 주식을 투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1996년 5월에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를 달성합니다. 지금은 뭐 1000포인트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이 1996년만 하더라도 1000포인트가 거의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의 3000포인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불과 1997년 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338포인트가 됩니다. 1000포인트였던 것이 338포인트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IMF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사태가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곤두박질 친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1억을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이 남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박영옥 씨가 증권사 지점장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실패를 통해서 투자 스타일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주식 농부처럼 하라는 투자법입니다. 과거의 투자 방식이 사냥꾼의 투자 방법이었다면 지금의 투자 방식은 농부다. 그럼 농부와 사냥꾼의 투자 방법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백수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20에서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섭고 사냥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자가 사슴을 노린다. 했을 때그 사슴을 노린 것 중에서 10마리 중 2마리 정도가 잡히고 8마리는 놓친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에 박영옥 씨도 이런 식으로 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냥하듯이 종목을 바꿔가면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투자 방식의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97년에 IMF 때 이제 큰 실패를 하고 나서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농부의 투자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사자의 투자법에서는 정말 10번을 다 벌어도 마지막 단한 번을 실패하면은 자산을 모두 날리는 상황이 나오는 게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1억 1천만 원을 벌고 또 1억 2천만 원을 벌고 그렇게 해서 2억이 됐어요. 그래서 2억을 딱 투자했는데 그 2억이 갑자기 곤두박질 쳐가지고 반토막이 난 거죠. 다시 1억이 된 거죠. 9번의 투자가 성공했어도 마지막 한 번에서 실패해버리면은 내 그동안의 성공의 투자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냥꾼식의 뭔가 투자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돈을 벌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의 투자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농부의 투자법이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박영옥 씨가 이야기하는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는 게 어떤 말인지와 닿으실 텐데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죠. 씨를 뿌리고 그걸 잘 키워서 수확을 하는 거죠. 이 농사꾼에게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거기서 싹이 트고 싹이 터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주식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종잣돈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종잣돈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고, 1억 있으면 1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계속 현장도 방문하고 경영자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농부가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와, 이번 농사는 잘 되겠다. 이번 농사는 좀안 되겠는데? 이런 걸로 이제 짐작할 수 있잖아요? 주식농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농부도 그 기업을 꾸준히 지켜보면은 몇년후이 기업이 돈을 잘 벌겠구나, 아니 돈을 못 벌겠구나, 이런 기업의 성과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 농사꾼이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종해서 씨앗을 틔워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농작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꽃이 피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하죠. 내가 만약에 지금 사면은 A라는 종목 사면은 이 A라는 종목의 주가가 바로 다음 날 두 배가 되길 원하는, 아니면 다음 달에 뭐 두 배가 되길 원하는, 이런 식의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식 농부들은 이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그 과정 속에서 이 농작물의 성과를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정보를 체크하고 계속 경영자와 IR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그 기업의 성과를, 그 기업의 정보를 계속 보살피고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그 농사는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박영옥 씨가 주식 농부가 되기로 한 후 2001년 9월 11일에 첫 기회가 옵니다. 97년에 이제 실패해서 사냥꾼에서 농부로 바뀐 다음에 주식 농부가 되기로 한 후에 첫 번째 기회가 온 거죠. 그게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미국이 공격당했다라는 당시 아침 그 1면의 그 신문 기사가 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여졌고 당연히 증시는 20, 30%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영옥 씨는 97년 때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퇴사를 결정하고 전업투자를 합니다. 이 당시 삼성증권에서 뭐 지점장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과감히 던져버리고 전업투자자가 되기로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9.11 테러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싼값에 좋은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산 주식들이 대부분 2배에서 3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6개월 된 농사 지은 것 치고 굉장히 큰 성과죠. 이렇게 이제 박영옥 씨는 주식 농부 투자법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주식 농부로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주가는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가 예측 가능,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아마 주가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마 사기꾼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식 농부 박영옥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책을 유심히 봤는데요. 박영옥 씨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 예측,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면 뭐 리딩방, 뭐 각종 유튜브에서 뭐 어떤 종목이 얼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가 예측 가능할까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도 예측이 틀립니다. 경제학자, 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학자들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지만 맞는 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 이런 지진 같은 천재 지변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건 정말 예측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사실 그 누구도 주가를 예측한다?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주가는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가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요. 내가 산 기업의 주가를 얘기합니다. 코스피의 전체 흐름, 상승과 하락은 예상할 수 없어도 내가 산 기업의 주가는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박영옥 씨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전교생이 1,800명 있는 학교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1,800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기업 상장 개수일 거예요. 1,800명이라고 비유하신 것 같은데 그런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 철수라는 학생이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철수라는 학생을 가까이서 매일 매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이 철수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지켜봤어요. 6개월 후에 철수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던 철수가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가까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얼마나 공부를 집중력 있게 열심히 했는지를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철수는 성적이 당연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철수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철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봤다. 그러면은 철수의 성적이 오를지 안 올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볼 때만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봤기 때문에 철수의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학교 학생 전체 평균도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1800명이나 되는 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철수는 매일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매일같이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6개월 뒤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철수의 성적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뭐 시험 기간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뭐 그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은 곧 철수가 제 페이스를 찾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철수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듯이 주가도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철수처럼 기업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쌓여야지만 철수도 성적이 올라가듯이 기업도 기술 개발, 영업망 확장,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나야지만 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그때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라든지 매스컴,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그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이미 이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렇게 성과가 나오기 전부터 그 기업에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될 때쯤 되면은 이미 이것은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보고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서 유튜브를 보고서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네? 할 때 사지만 나는 이미 이 기업이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할 때부터 돈을 투자해 사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때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살 준비를 하지만 나는 그때 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철수를 사례로 예를 들었잖아요. 철수가 지금 성적이 안 좋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의 성적을 우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듯이 기업의 주가도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애정 있게 지켜보면은 이 기업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2년, 3년 뒤에 당연히 매출 증가가 되겠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업이 준비를 시작한 시점에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이 그렇게 준비를 2, 3년 동안 해놓고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이 기업을 주목해라. 유튜버들이 이 기업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주가 많이 오른 상태고 나는 그때 이미 팔 준비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살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 찾아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주식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의 차이는 절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초보는 농사를 처음 지어서 내가 언제 이걸 심어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테랑 농부들은 이때 심어야지 씨알이 굵고 열매가 잘 맺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작물의 생육 과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성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이 기업의 향후 1년 동안 투자 기간 2년 후쯤 성과가 나타나기 이런 것들이 거쳐서 뭔가 이제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투자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는 지금 이런 사업에 이 기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고, 1년이나 2년 좀 지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3년, 4년이 지나면은 아마 그때쯤 매출이 굉장히 급상승할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박영옥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일시적인 날씨 변동으로 논을 가라앉지 않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아, 이번 농사 망했네 하고 갑자기 배추밭을 갈아엎고 무밭을 갈아엎지 않죠. 그렇게 태풍이 오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은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막 허수를 더 튼튼하게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서 농작물 최대한 살려서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절대 논을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가뭄이나 폭우를 시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농부는 경작하는 그 농작물을 보호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 농부도 베테랑 주식 농부도 경작하는 기업을 알고 그 태풍과 폭풍우,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을 내 농작물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팔지 않고 그 기업을 팔지 않고 밭을 갈아엎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잘 모르면은 갈아엎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잘 모르면은 파종 시기도 모르고 또 홍수로 뭔가 물이 불어났을 때 어떻게 농작물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면은 당연히 농사를 포기하고 갈아엎겠죠. 그럼 그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손절매를 하는 거죠. 그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손해보고 파는 거죠.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내가 경작하는 그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주식 농부라면은, 아, 이번 위기는 내가 투자한 기업은 버텨낼 수 있어. 이번 위기는 내가 투자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야. 이런 것도 잘알수 있겠죠? 그래서 팔지 않고 위기가 오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렇게 기다리면은 수확은 어떻게 될까요? 수확. 경험이 많은 농부는 파종의 시기를 잘 알고 있듯이 수확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씨앗이 썩을 수도 있고 너무 일찍 수확하면은 벼가 덜 여물어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농부는 벼를 심어놓고 사과나 팥이 나오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를 심어놓고 내일 쌀이 나오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벼가 충분히 있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1,000원짜리 주식을 사고 금방 이 주식이 1만 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일정한 그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주가가 오를 걸 생각해야지 내가 오늘 이거 샀으니까 다음 주면 2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모내기한 벼들은 그냥 잡초처럼 생기기도 했고 또 언제 자라서 쌀이 나올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고 이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꽃이 피고 벼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와 저기 꽃 많이 피었네, 와 올해는 풍년이네 하고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건 뭐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방금 모내기한 벼처럼 잡초처럼 이렇게 풀처럼 보이는 것을 미리부터 잘 사서 잘 키워서 벼가 연그렸을 때 그것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되거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이미 만개한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개한 꽃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걸 싸게 팔겠습니까? 당연히 싸게 안 팔죠. 비싼 값에 판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 농부가 아니라 베테랑 농부처럼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금방 1,000원짜리 주식을 사놓고 10,000원짜리가 될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팥이나 콩이 나길 기다리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씨앗을 심어서, 잘 길러서, 적절한 시기에 심어서, 길러서, 잘 연그렸을 때 수확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게 우리 주식 농부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책을 통해서 주식 농부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꽃이 피고 벼가 열리면은 그때 사는 것이 아니라 팔을 한 얘기입니다. 잡초처럼 보일 때 이게 벼임을 알아보고 아, 이 잡초처럼 보이는 벼는 분명히 가을이 되면 엄청난 이삭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벼가 되어서 연그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고
싼값에 그걸 산 다음에 그 벼를 잘 키워서 그 벼가 충분히 꽃이 피고 충분히 연그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열매가 충분히 연그렀을 때 그때 벼를 비싼 값에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하고 계시죠? 주식 투자라는 게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래서 거기서 시세 차익 얻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박영옥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옥 씨가 생각한 주식 투자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덮밥집을 합니다. 덮밥집을 하는데 뭐 내가 요리 전공자도 아니고 요리를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덮밥집을 차릴 경우에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덮밥집을 잘하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분이 덮밥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그분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뭐 확장하고 더 잘하는 데 돈을 쓰겠죠?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수익의 일부를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의 일부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반도체가 굉장히 뜬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반도체를 몰라요. 뭐 이과도 아니고 문과인데다가 뭐 반도체 전공하지도 않았고 반도체가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내가 이런 반도체를 모르니까 직접 사업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모른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은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그 부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그 반도체 기업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재용이나 뭐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경영자 혹은 뭐 스티브 잡스 이미 돌아가셨지만 뭐 이런 세계적인 CEO와 함께 동업을 할수 있는 거, 그 동업을 하고서 그 대가를 나눠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식투자이기 때문에 박영옥 씨는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죠. 굉장히 불안함이 커집니다. 특히 언제 커지죠? 주식이 하락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간에 투자하는 거, 오래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감이 증폭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영옥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찰과 소통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하고 그 기업의 주가, 주식 담당자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나가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거. 이래야지만 우리는 불안감에 떨지 않고 주식 투자를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박영옥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농산물을 키워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태풍이 붑니다. 기상청에서도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 태풍이 농사를 망치겠구나. 그래서 농사지는 사람 다 망하겠네 생각하지만 나는 그 뉴스를 듣고 그 태풍을 대비해서 뭐 하우스 더 튼튼하게 하고 태풍을 대비하는 시설들을 해놓는다면은 당연히 난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서 그 기업을 계속 관찰하고 소통해 나간다면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기업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찰과 소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진실이란 것은 첫 번째, 위기는 항상 있다. 두 번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세 번째,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이세 가지 진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고
큰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르신다면은 아마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20년대 말에 미국의 대공황이 옵니다. 전례가 없고 역사적인 하락을 겪죠. 주식시장이 불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무려 이 전쟁으로 6천만 명이 사망하고요. 일본에는 핵폭탄이 투하됩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죠. 1970년대, 80년대는 오일쇼크가 오고요. 또 97년에 IMF 사태, 2001년에는 9.11 테러, 그리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언급만 한 이 위기들도 어마어마한 크고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 위기에 뭔가 그 주가의 흐름이 영향받아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나요? 이때랑 비교하면 우리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위기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지워지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위기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고 있죠. 이 위기도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위기는 언젠간 지나간다는 겁니다. 끔찍한 악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극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까요? 그것은 벽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벽에 딱 붙어있으니까 이 벽이 진짜 한없이 높아 보이고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벽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 속에 파헤쳐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 쏙 빠져버리니까, 위기 속에 머물게 되니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아, 이 위기가 정말 세상을 멸망시키겠구나, 라고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벽에서 한 발짝, 1m, 2m, 3m만 떨어져서 보면은, 이 담장이, 이 벽이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올 때는 우리는 항상 거리를 유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를 좀 두고서 이 위기를 나와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분리시켜서 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알게 되죠. 이 위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이 위기가 끝나면 결국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 뭐 금융회사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주식농부 슈퍼개미 박영옥 씨는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정말 그래야 안전할까요? 내가 계란을 30개 한 판 갖고 있습니다. 이 계란을 30개의 바구니에 남아 담아야지 나는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계란을 운반할 수 있을까요? 30개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30개의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안전한 한 개의 바구니에 담는 것이 훨씬 더 계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은 두세 개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2-3천만 원 정도의 뭔가 자금이 있다면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종목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주식을 종목을 막 여러 개 갖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수익이 나셨으면 좀 정리하셔서 한두 개 정도로 좀 압축해서 집중 투자하실 것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고 큰 수익과 그리고 또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박영옥 씨는 1등 기업에 투자하면은 유리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등 기업에 할 것을 초보 농부들에게 권한다고 하는데요. 1등 기업이 유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투자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에 강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 2등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한두 건 있는데 그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예요. 1등 기업이 정말 윤리적인 어떤 것을 뭔가 크게 위반하거나 정말 큰 실수를 해서 자체적인 실수로 내려간 것이지 2등이 막 엄청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그래서 1, 2등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1등 기업이 자산이 많고 시장점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여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등 기업에 투자하라고. 뭐 비테크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잘 분석하지 못한다. 주식을 한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등 기업부터 보시고 잘 살펴보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큰 실패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주가가 오르는 기업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기업 가치 상승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왜 상승하지? 이걸 파헤쳐 보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에서 장사를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물건을 파는 것이 좋다. 그런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고 그런 기업의 주가가 결국에는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제품 또 이건 또 많이 사용하겠는데? 이런 또 느낌이 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정말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부채 비율을 봐라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건 아니고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부채가 많은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투자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것은 건전한 재무 구조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무 구조가 엉망이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심하면은 우리는 상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폐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주식은 휴지 쪽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건전하면은 상폐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튼튼한 재무 구조 가지고 그 기업도 자신 있게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두둑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통장에 돈이 두둑해야 부채 비율이 적어야 돈이 많아야지만 멀리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고 여유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몰두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쫓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이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면 안전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은 아, 이 기업은 안전하다. 상폐 당할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부채 비율 100%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50억이 있고요. 부채가 200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그 부채 비율은 400%가 됩니다. 자기 자본 분의 부채로 이제 부채 비율을 산정하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 400%. 아까 제가 부채 비율이 100%면 안전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400%면 4배나 높은 건데 그럼 이 기업은 부실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기업입니까? 당연히 수치만 봤을 때는 부실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실한 기업일까요? 만약에 200억 원이 차입금이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많다면은 이건 부실기업이 많습니다. 이건 부실기업이 맞기 때문에 이 부실기업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같은 부채 비율이 400%라고 할지라도 좋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부품업체에서 부품을 팔기 위해서 대량의 부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매입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내가 외상금을 줘야 되죠? 당연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한 부품을 내가 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입금들은 다 매출금으로도 변할 거란 말이죠. 팔면 매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가 왜 증가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례처럼 부품업체에서 대량 부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매출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아, 장사가 잘 되니까 빚을 내서 부품들을 확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긍정적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사면은 매출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공장이라든지 시설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공장을 짓는 돈이 많이 드니까 빚을 져가지고 공장을 지으면은 당연히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 한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짓는 걸수 있잖아요. 아니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래 성장 능력을 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은 부채 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아,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건 투자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부채 비율이 왜 높은지까지도 뜯어보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 투자에서 막대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신동부 박영웅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먹겠다는 것.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끝이 안 좋다라는 거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잘 모르겠지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무모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빌려서 빚을 져서 투자할 때는 하나같이 확실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다거나 이건 정말 확실하다거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엄청난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죠?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나셔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저는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 쓸 돈이 쓸 사용처가 없는 말 그대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셔야지만 안전하고 여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그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흘린 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꽃이 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농부들은 이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처럼 주식 투자한다면은 좋은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엔 그래서 마음이라고 박영옥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하한가로 가는 주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식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사고 팔고 안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주식이 내일 갑자기 하한가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개업한다고 해볼게요. 폭우가 오는 날도 있고 폭설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날씨에는 손님이 적을 수밖에 없죠. 손님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식당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음식을 팔아야 할까요? 그러면은 100% 망하죠. 식당 문을 닫아야 할 때는 내 음식을 한번 먹어본 손님들이 두 번 다시 안 온다면은 내 음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식당 문을 그때 닫는 것이지 뭐 손님이 좀 적다고 지금 비가 온다고 지금 폭설이 온다고 식당 문을 닫는다면은 이거는 그 식당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당연히 모든 돈을 모든 투자한 금액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식당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음식에 정말 자신이 있고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것이 제 3자에도 검증이 됐다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식당 문을 열고 내 음식을 맛본 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게끔 만들어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단골 고객이 늘어나게 됐고 그럼 내 식당의 매출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그 식당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겠죠. 기업 주식 투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 주식을
막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주식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시간이 가게끔 기다려 주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주가가 떨어진다고 급히 주식을 팔고 주가가 오른다고 급히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우린 주가가 떨어질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게 살 수 있겠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주식 투자 다 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다면은 이런 생각 다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올랐으면 좋겠다.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내가 이걸 사면은 오르길 희망합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산 가격이 가장 싸서 사자마자 오르는 그런 이제 수익의 기쁨을 느끼기 원하죠. 하지만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장춘몽은 악몽으로 바뀐다. 그런 일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면은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주식들은 어떤 주식들일까요? 첫 번째는 나를 포함한 극히 일부만이 곧 밝혀질 호재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서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다는 것을 성공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장은 대중들은 전혀 몰라요. 그럼 내가 이 셀트리온 주식을 전부 다 사놓으면은 그 셀트리온에서 곧 발표를 하겠죠. 아,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를 포함한 극히 일부만이 곧 밝혀질 호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자마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투자하면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뭔가 잘 알지 못해서 소외된 주식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거 오해가 풀리거나 소외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갑작스럽게 달라진 경우는 뭐 당연히 오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뭐 주식에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횡령을 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횡령이 아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좀 부정적인 나쁜 사례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 뭐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와 얽혀있다. 이렇게 뭐 잘못 오해가 되면 꼭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소외된 경우의 주식은 사자마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분위기를 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요즘에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몇 달 전에 뭐 삼성전자 이런 경우도 다 같이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쭉 올라갔죠.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경우에는 사자마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리는 말에서 잘못하면은 낙마할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좋은 주식을 잘 골라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낙마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없다고. 대부분은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을 만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투자법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법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 투자 돈을 못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제 투자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낮은 이제 기업이나 주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주가가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다른 종목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아, 내 눈이 정확해. 역시 고점 매수해야 돼.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 종목을 사놓고 그것이 이제 흐름에 따라 더 올라가면은 아, 내 눈은 정확해. 역시 이때 샀어야 돼. 이럴 때 사면은 결국 그 타이밍이
고점 매수가 되더라. 즉 주식을 비싸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싼 거는 이유가 있어 싸고 역시 비싼 종목이 더 올라간다는 그 생각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싼 주식을 사지 못하고 비싼 주식을 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그 싼 종목이든 비싼 종목이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든 올랐든 그 떨어진 혹은 올라간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뭐 올인을 하지 마시고 조금 매수해놓고 좀 공부를 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A라는 기업에 뭐 종목을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굉장히 싼 것 같은데 하고 사는데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올인하지 말고 한 종목 한 개 사놓는 거예요. 보초를 세운다고 하죠 우리가. 보초병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사놓고 그 다음부터 그 기업에 대해서 막 데이터도 찾아보고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자료도 막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내 판단을 어느 정도 쓰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헤쳤으면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지. 그냥 이제 뭐 감정 내키는 대로 아 지금 싸니까 사야지 이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가에 사면 살수록 좋습니다. 한두 달 전에 뭐 갑자기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기업의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그 상승 요인이 충분히 그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저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봐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비싼 거야.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싼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가치, 그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분석해 보시고 저가와 고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게 남들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신, 내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남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남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을 때 결국에는 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자의 성공 조건 세 가지 이제 주식동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자는 본인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이걸 단순히 사고파는 이런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기업과 동업한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뭐 메가커피라든지 이디야나 이런 카페를 친구가 창업했을 때 동업할 때 내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그 자금 투입을 결정할 때는 그 카페의 브랜드라든지 그 카페 입지라든지 그 카페의 뭔가 경쟁력 이런 것들 다 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에 이제 투자할 때도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 나는 그 기업의 CEO와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당연히 실패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한 회사와 꾸준히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한다는 게 뭐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얘기하는 투자한 회사와 꾸준히 소통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경영진이나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뭐 직장인 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뭐 사람들과 뭐 물어보는 거죠.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런 거 한다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참고해서 투자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신동부 박영욱 씨는 이제 그 회사의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뭐 해봤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행사 현재 방문해서 회사 상황이나 상태를 관찰하면은 그 기업의 상황을 대해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세 번째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 자금으로 투자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이자가 다달이 나가고 또 갚아야 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뭐 어떤 예상하지 못한 뭐 사건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불안감과 그 공포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엔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스란히 손절로 되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여유가 있는 돈, 유통기한이 무제한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가격이 싸다고 샀지만 어떤 뭐 변수로 인해서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싸게 살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가가 흔들릴 때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멘탈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단기적으로 뭔가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아, 나는 이거 뭐 평생 가져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박용호 씨가 그럼 어떻게 해서 무슨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느냐?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농심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박용호 씨가 농심에 투자해서 3배의 수익을 봅니다. 근데 그 농심에 투자하게 된그 계기, 판단 근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농심은 라면의 고급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라면은 되게 싼 거, 되게 저렴한 식품이라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농심에서 아 이제 라면의 좀 입지를 바꿔야겠다, 좀 비싸고 고급화된 라면을 생산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고성장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되게 가격으로만 이제 경쟁력을 이제 뭐 서로 견주고 되게 가격을 어쨌든 세일을 많이 해서 많이 팔려고 했다면은 농심만이 유일하게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겠다고 나선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막 저가라면만 나오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 라면은 훌륭한 한 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거, 끼니 때우는 거. 라면 먹었으면은 아왜 그런 거 먹어,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훌륭한 한 끼로 인정받지 못하는 뭐 식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고급화를 추진해 본 거죠. 근데 이때 박용욱 씨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해요. 라면의 가격을 과연 파격적으로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그 라면을 구매할까? 그래서 처음째 라면을 2,000원에 판다. 그럼 두 배나 더 주고 비싼 라면을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용욱 씨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세 가지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IT 버블 이후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 IT 버블이 꺼지면서 농심도 주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설령 고급화를 놓고 보더라도, 빼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가다, 굉장히 낮은 주가다라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는 라면의 고급화라는 과감하고 능동적인 전략.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업계에서 최초로 라면의 고급화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도전적인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하고 능동적인 전략을 보고 농심이 당연히 또다시 1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기업에 대한 믿음입니다. 농심이 중국인의 라면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인한테 라면은 뭐였냐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즉, 라면이라는 게 컵라면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끓여 먹는 거잖아요, 라면은. 그 인식이 달랐다는 건데, 농심이 중국에서 이 라면에 대한 인식, 물을 부어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 먹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굉장히 잘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박영욱 씨가 농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에 4만 원대의 농심을 매수해서 2002년 3월에 불과 2년도 안 걸렸죠? 12만 원대에 매도를 합니다. 거의 3배나 되는 수익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이 박용호 씨의 이야기, 아까 제가 세 가지 기준도 말씀드렸고 그 이해들을 조금 더잘 하기 위해서 농심 사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그 기업과 파트너십,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시려고 투자를 하신다면 멘탈이 붕괴돼서 절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옥 씨가 얘기하는 주식의 세 가지 조건들을 잘 기억하셔서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영옥 씨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자신이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8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8개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살 때, 이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만약에 뭐 사라질 종목이다, 사라질 산업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산업이 5년 뒤에는 정말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뭐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배터리, 반도체 뭐 이런 이제 산업군들이 5년 뒤에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테슬라라는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석유로, 기름으로 가는 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 열린다. 5년 뒤에는 전기차가 더 많아지겠네.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나둘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업이, 그 업종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그걸 알수 있냐? 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5년 뒤를 알수 있냐? 그 5년 뒤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보셔야 되는데, 주식농부 박용옥 씨는 이제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곳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뉴스, 정부 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연합회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얻으시고 정보를 얻으셔서 그 업종의 향후 5년 뒤의 미래를 그려보신다고 합니다. 그 누구나 무료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 조금만 시간 쓰시면은 다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보시면서 투자하기 전에 아, 이 업종은 5년 뒤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돈을 버는 구조가 다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 비즈니스가 있고, 딱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비즈니스 중에서 무조건 사업 모델이 심플한 거, 간단한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리온 같은 회사, 농심 같은 회사, 뭐 농심 라면 팔아도 돈을 버는 거야. 너무 심플하죠. 오리온 과자 팔아도 돈을 버는 거야. 너무 심플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딱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름만 들어서 혹은 그 기업의 뭔가 사업 보고서를 봐도 어떻게 대체 돈을 번다는 거야? 잘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업종이라도 다 똑같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정수기 회사는 정수기를 팔아서 매출을 일으켜요. 근데 B라는 정수기 회사는 정수기를 대여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같은 기업인 것처럼 보여도 그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입니다. 여러분들 HTS 혹은 네이버 가시면은 재무 상황을 누구나 다볼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무 상황 중에서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부채도 있고 뭐 자본 이익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이익 냈냐. 이걸 일단 핵심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기업의 매출은 얼마고 뭐 이익은 얼마네. 이것을 일단 다 정리하시고 한눈에 딱 알아보실 수 있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무 구조가 좀 심플하지 않다. 이런 건 대체 무슨 의미냐? 슈퍼개미 박용옥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W라든지 CB 등 자금 조달 관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벌써 BW, CB 벌써 어렵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막 공시에 떠 있고 뉴스에 막써 있다. 이러면은 이런 기업은 그냥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아, 이런 기업은 재무구조가 복잡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왜꼭 BW나 CB를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초보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좋다. 뭐 BW나 CB 장점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파헤치지 않아도 충분히 CB나 BW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 걸꼭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볼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BW CB를 발행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 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뭐 그거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초보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CB, BW가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적당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주주로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그 이익을 내가 나눠 갖겠다라는 거죠.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투자자들과 성과를 나눌 만큼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배당을 할수 있는 거죠. 이익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만 살펴봐도 웬만큼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정 수준의 배당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천 원을 배당해요. 그럼 벌써 배당 수익률이 10%죠. 금리가 거의 뭐 2% 3%인데 10%가 지금 3배가 넘으니까 당연히 배당만 받아도 은행 금리 몇 배를 벌 수 있죠.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5천 원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배당은 천 원을 해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무려 20%입니다. 그럼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가 있을까요? 은행 금리보다 이익률, 수익률이 10배가 높은데 5천 원 미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떨어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이 배당을 잘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얼마나 뭐 꾸준하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공시를 하는가입니다. 성실공시. 뭐 이제 공시라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부 기업들은 뭐 이미 다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거죠. 제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일부러 늦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야 할 공시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성실 공시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그 회사에 출근하는 거 아니고 그곳에 맨날 붙어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 공시를 얼마나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애티튜드,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태도가 잘못된 경우는 우리가 동업을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성실 공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경쟁력은 결국은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업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결국엔 1등 경쟁력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결국엔 그 1등 경쟁력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1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은 대부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점유율이 1위여도 대체 뭘로 1등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1위를 해야지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해서 1등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래도 조금 지속가능한 경쟁력이라 보기엔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등 기업 위주로 보시되 그 1등이 2등과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2등과 1등의 그런 경쟁력 차이가 어떤지 왜 났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 좋은 기업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영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 결국엔 다 경영자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 포스코라는 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이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인데 포스코를 처음 세울 때 우리나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포스코를 세울 만한 자본이 국가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빌리고 다른 나라에서 빌리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계 은행을 돌아다녀요. 그 투자금을 유치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노를 하는 거죠. 왜? 너네 뭐 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리고 전쟁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무슨 너네가 무슨 철강소를 짓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거절 당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돈을 모아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포스코지 세계적인 철강소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거절했던 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해도 다시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다시 돈을 빌리러 갔을 때도 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했더니 여전히 자신은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그 세계의 은행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성공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로서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 철강소를 만들려고 이제 막 다른 세계 국제적인 그 은행을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서 우리 이제 철강소 만들려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한 얘기가 야, 저 조그만 한국에서도 철강소 만들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우리 중국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계은행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잖소.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포스코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났고 정말 모든 열정, 절박함,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척박한 환경 속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돈 빌려 갔더니 한국도 만들 우리도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세계은행가가 얘기한 거죠.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잖소. 그렇게.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박태준 씨를 납치한다라는 얘기도 돌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박태준 평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전 읽었는데 그거 아마 읽으시면은 아마 좀 가슴 뭉클함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박태준 평전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경영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게 결국엔 경영자다. 그래서 경영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되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일곱 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의 조건들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주가가 높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가가 너무 높아. 이러면은 당연히 하락할 것 같아 높겠죠. 이런 일곱 개의 조건을 충족하고도 과연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하지만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내가 조사하다 보면은 정말 한두 개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 가장 내가 뛰어나다 생각한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서 기업을 고르고 선별해서 그런 기업들을 한두 개 찾기 쉽지 않다니까요. 세 개, 다섯 개 찾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한두 개 찾으면 정말 땡큐인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돈을 묻어둬서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평가가 된 기업 찾는 법은 이제 뭐 PER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업종이나 그 기업이 소외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기업이 지금 저평가 되어 있다 아니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질문을 이제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8가지 질문들의 조건들에 딱 맞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8가지 질문 찾으시면 무조건 이제 올인하셔서 시간을 가길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워런 버핏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이 주신동호 박영옥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아이를 워런 버핏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72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70의 법칙은 뭐냐면은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9% 금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9%에 뭐를 곱하면은 72가 되죠? 98에 72죠? 8을 곱하면 되는데 이 8이라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을 의미합니다. 9% 금리로 8년 동안 있으면은 그 원금은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3% 금리로 만약에 뭐 우리가 예금을 1000만 원 넣어놨어요. 그럼 얼마나 지나야지 두 배가 될까요? 71을 3으로 나누면 24가 나오거든요. 그 24년이 있어야지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원금이 두 배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시는 거고요. 왜? 예금 금리로는 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워런 버핏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2의 법칙을 아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리와 시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보다는 내 아이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는 내 아이가 복리와 시간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20살 때 투자를 시작한 것보다는 10살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요. 10살 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0살 때 투자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0살에서 20년이 지나도 2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0살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40살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신동부 슈퍼게임 방역시 하는 게 뭐냐면은 소액을 아이에게 증여해서 자녀들에게 주식투자를 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삼성전자 뭐 아이들 명예 사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맥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냐? 세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들이 주식투자하면서 아, 이 기업은 뭐 좋은 기업이야 이런 거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아이가 초코파이를 좋아해요. 아,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 기업은 오리온이라는 기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이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타로 하루 먹고 뭐 하루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사서 모으는 개념이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조기에 소액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게 상속세와 관련이 깊은 건데 어찌됐든 뭐 세법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증여 그 세 증여의 한도가 있고 이게 또 10년이나 20년마다 또 다시 한 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에 추후 상속에 대한 부담을 미리부터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70의 법칙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아이를 워런 버핏에서 만들고 싶다? 그럼 아이에게 어릴 때일수록 몇 살 때부터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자꾸 사서 모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계속 주식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는 커서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통해서 큰 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 8개명 그리고 우리 아이를 워런 버핏에서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제가 국내 투자 중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신다, 내가 좀 잘 주식투자 개념이 안 잡혀있다, 철학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박영옥 씨의 책을 읽어보시거나 제가 리뷰한 영상들을 통해서 주식농부 박영옥 씨의 주식 철학을 좀 엿보신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